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하나님 말씀의 회복.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로 27절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에스겔이 그 영광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곳곳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언약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은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